아, 1537님이 김유나님. 네. 유한 씨가 김유나님 팬이고. 네. 담이라는 노래를 좋아한다고 네. 하셔서 그 노래 아, 들어봤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유한 씨가 팬인 거 알고 계셨어요? 팬이라고 하신 건 알고 있었는데요. 담 좋아하시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아, 담을 좋아하시는구나. 괜히 저도 듣고 네. 싶네요. 아, 네.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게. 그러면. 우리 사이엔 낮은 담이 있어 내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가닿지 않아요. 이런 노래. 아, 높은 담이 아니니까 다행이네. 아, 그런가? 그러면 우리 네. 김유나 씨도 유한 씨 팬이에요? 아, 그럼요. 예. 아, 멋있는 배우죠, 진짜. 그쵸. 네. 유한 씨 같은 분이 팬이라고 하니까 네. 더 좋지 않아요? 물론 다른 네. 분들 팬이라고 하면 네. 너무 감사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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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고집 있고 네. 좀 아, 그렇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유한 씨. 자, 김유빈 씨가 네. 이번 콘서트가 2분 만에 매진이라서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집에서 계속 언니 노래 틀어두고 혼자서 콘서트 놀이했어요. 그리고 이번 앨범에서 아. 은지라는 곡 너무 좋아요. 큰 위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네. 2분 만에 매진이 됩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아니 물론 네. 이제 그 아이돌 콘서트나 네.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당연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김유나 씨 콘서트가 2분 네. 만에 매진이라는 건 네, 네, 네. 의미가 있네. 워낙 오랜만에 솔로로 하는 공연이고 그래서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았나 저도 그러니까 기쁘게. 그러니까 지난주 금토일에 네, 하신 거예요? 이제 막 끝났어요. 오. 진짜 특이하네. 좋았어요. 특이하네. 대부분 공연. 콘서트 하기 네. 전에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데 콘서트 끝났고 시간 나서 하셨네요. 그게 예. 딱 콘서트가 앨범이 발매되면서 바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공연 준비하고 앨범 마무리하느라고 전혀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앨범에 은지라는 곡 때문에 이제 네. 그 위로가 됐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앨범이 이제 네. 그 타인의 고통이고 앨범 제목도 네. 이렇게 많이 좀 그런 곡만 이렇게 쫙 좀 있는가 봐요. 그런 곡으로 만드셨나 봐요. 그 SNS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제 사진 올리고 이런 것도 물론 재밌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일 하지 않으시는 학생분, 직장인분들 아니면 백수분들의 일상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몰래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냥 몇 년 동안 쭉 이제 제 마음속으로 그냥 내 친구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일상을 쫓고 있으니까 다 정말 비슷해요. 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그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일하고 건강하고. 남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건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작은 꿈들을 이루는 거를 너무 다들 똑같이 원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인간이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일상을 보고 뭐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앨범은 처음에 이제 두 가지 책 제목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뭐 원제는 아니지만 요 제목하고 수잔 손댁의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 제목이 몇 년 동안 내가 많이 생각했던 것들을 단어로 좀 정리해 주는구나 싶어서 이제 타인의 고통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럼 혹시 은지라는 것도 네. 그냥 몰래 그냥 뭐 네. 그쪽은 알지 못하지만 네네. 이렇게 팔로우한 그 네. 사람인가요? 그 주인공이? 그쪽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예. 직접 본 어떤 여자분이에요. 그렇군요. 은지라는 분인데요. 웃는 게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고 막 밝고 지금 아직 젊어서 막 에너지 넘치고 이런 친구인데 뭐랄까 여자들에 대한 노래예요. 은지는. 정말 한때 빛나고 찬란하고 생명력 넘치고 그랬던 우리 여자들이 사랑하니까 여자니까 그래서 자기를 막 뭔가에 갈아서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없어지고 증발해버리고 건조해지고 그래서 찬란했던 어떤 것들이 어디 갔지? 10년 후 20년 후에 그쵸. 그런 얘기예요. 아.
듣고 싶네요, 은지도. 은지. 예. 이 앨범에 있으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아유, 잘 들게요. 네, 감사합니다. 0654님이 자우림 10집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기대가 되네요. 예, 천천히 건강 관리하시면서 준비해 주세요. 사랑해요. 아, 저도요. 우리 자우림도 벌써 내년이면 20주년이라고요. 네, 만 20살 됩니다, 자우림. 와, 나는 아직도 그 헤이 네. 헤이 헤이를 부르면서 네. 기타를 치면서 네. 어떻게 저렇게 요염하게 순수하게 웃을 수 있을까? 아이고. 네. 그런 가수를 만났었어요, 네. 제가. 아,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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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근데 지금은 벌써 20주년이 됐고. 네. 아기 엄마가 돼 있고 그쵸. 초등학교 3학년에 네, 학부모 학부모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어느덧 진짜 네.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내려오셔서 아, 네. 이렇게 인사를 네. 나눴지만 네, 네. 이제는 대가가 어울리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 대가가 나이로 되는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어쨌거나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네. 있으신 분에게 이제 대가라는 네, 얘기를 네, 네, 하는데 네. 충분히 대가라는 말을 아, 붙일 수 있는 전화 진짜 아직 멀었죠. 20주년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대단해! 예. 내년에 그럼 새 앨범 네. 얘기나 활동 얘기 있으시겠네요. 그게 20주년 맞게 되기까지 정말 저희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밴드 멤버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서 서로 감사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자우림으로서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앨범도 차차 준비할 예정이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도 자랑스러운 자우림입니다. 6711님이 와 저 요즘 김윤아 씨 고잉홈 노래 꽂혀서 계속 듣고 네. 있습니다. 우울할 때 위로가 되는 노래입니다. 다행이네요. 오늘도 네. 듣고 싶네요. 그리고 335 네. 김진숙님도 고잉홈을 듣고 싶다고 네. 청해 주셨는데 네. 그랬어? 우리 김윤아 씨가 네. 라이브로 예. 준비해 주셨습니다.